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야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명성교회는 제게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내 모교회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매일 저녁 6시가 되면은 명성교회 때문에 테레비 앞에 앉아서 김상환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내 마음에 딱 맞아요. 이 궁합이 맞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설교를 들어도 김상환 목사님 설교가 제일 마음에 맞아. 그래서 내가 꼭 그 설교를 듣고 지키거든요. 화장실도 한 번만 쓰지 말고 물을 여러 번 후회사라 해서 지금도 꼭 그대로 하고 있어. 세수물도 반드시 받아서 하지 틀어놓고서 세수하지 마라 해서 세수할 때마다 김상환 목사님 샤워를 하지 탑 물을 많이 써서 목욕을 하지 마라 해서 가끔 가다가 김상환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러고도 타워 물었어요.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해주신 김상환 목사님이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한국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지금 벌써 한국 기독 교회를 소나기에 잡고 있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큰 지도자로서 한국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또 저는 늘 기도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 빛나는 졸업장을 손에 들었으므로 이제 내가 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늘 하는데 명성교회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거의 쉬지 않고 명성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3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서 한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0년을 해봤으니까 알거든요.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김상환 목사님 설교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모든 것이 쉽다고 말했는데 내 속으로 거짓말 하지 마라. 안 쉽다, 안 쉬워. 여러분에게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줄 목사들이 통상 하는 말을 썼는데 나는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정말 설교 한편 지으려면은 뼈골에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설교할 수 있지 내 머리로서 마음대로 설교를 해서는 아무 이익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 설교 한 편을 얻는데 얼마나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 진방하고 돌보고 교회를 평안하게 이끌어가는 모든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30년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30년 만에 이만큼 큰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임영일동에는 완전히 진흙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기 우리 구역
있었고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방을 다녔는데 여기에 진흙판이에요. 아예 서울이 아니라 어디 저 시골 변두리 같았습니다. 그러한 곳에 10명의 교인으로 시작해서 오늘날 10만 명에 가까운 교회로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돼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잡혔어요. 많은 일꾼들이 생겨나고 온 세계 신바람나게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날에 저도 밖에 있는 명성교회 교인으로서 함께 박수를 치고 기뻐할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명성교회 아직 등록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꼭 6시만 되면 주일날에 테레비 앉아서 명성교회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저도 50여 년 전에 불광동에서 개척교회로 교회를 시작해서 50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개척교회 목회할 때 명성교회처럼 5명의 사람들을 모시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졸업한 목사니까 설교를 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전력을 기울여 열심히 설교해도 5명이 앉아서 그들도 온전히 내 설교를 듣지 않고 졸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정말 죽을 증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신방을 하고 노방전도를 했는데 제가 한번 굉장히 충격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 판잣집에 가서 자매님 혼자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자고 전도를 하니까 함경북도 북청에서 피란을 온 부인인데 남편은 유아문시고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고 아들만 10명을 낳았어. 모두 다 슈샨보이로 혹은 픽포키트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수 믿고 첫 나가니까 눈에 불을 팍쩍 켜요. 아이가 천당. 아니 천당 안 가면 지옥 가게요. 지옥? 지옥? 지금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무슨 지옥이 겹이나?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기는 뭘 그러지 마라. 예수쟁이들, 위선자들, 천당이 그렇게 좋으면 이 세상에 시작할 때 왜 천당을 조금 안 주냐? 한 조각 천당을 우리에게 주고 천당 가자 그래요. 누가 목사들이 말하고 성경에 있는 천당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는 가난하게 사는데 사는 생활 자체가 지옥이다. 지옥이 겁나지 않는다. 이미 지옥에 살고 있다. 우리를 건지려면 천당은 우리에게 먹을 쌀이라도 주고 입을 옷이라도 주고 이불이라도 주면서 천당에 가져가야지. 입을 말만 가지고 천당 갈 수 못 간다.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만 서서 들으니까 그 말이 다 맞아요. 내가 그 설교하러 갔다가 설교를 들었다고. 맞았어. 정말 천당에 그렇게 아름다우면 우리가 조금 천당을 주고서 천당 가자고 해야지. 이 형편없는 사람 보고 천당 가자고 해서 되겠냐. 그래 제가 천막교에 들어가서 가만히 왜 꿇어뜨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천당을 좀 주십시오. 저도 그 자매님의 말씀을 듣고 느낀 게 있습니다. 제게도 천당을 좀 주십시오. 저도 신학 졸업 맞고 이거 와서 가만히 깔고 천막 치고 엎드려서 사흘에
밥한끼도 얻어 못 먹는 처지에 내 속에도 천당이 들어왔다 안 나갔다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당을 좀 주십시오. 내가 오늘 설교하니까 그 한마디로 거부하는 건 그 이론을 내가 반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요. 성령께서 주님 하신 대로 해라. 주님 하신 대로. 주님은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귀신은 쫓아내고 병든 자는 고치고 배고픈 자는 먹여주고 오늘은 자는 입혀주고 고통당한 자는 위로해주고 그러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했다. 예수님은 말만 가지고 전도 안 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람들의 소원을 성취해주고 그러고 천국을 전해. 너도 그렇게 해라.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론밖에 안 배웠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평생 가만히 위에 천막이나 치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 기도를 많이 제가 하고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성경을 새로 읽었어요.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새로 읽었는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심지어는 빌립 집사까지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이 소리침이 나가고 많은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나오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집사도 나가서 온 성을 뒤엎어놓는데 오늘날 목사가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주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도 아니니까 미지야 본전입니다. 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초희 씨 집을 또 찾아갔어요. 주인 계세요? 문탁이 또 왔네. 이번에는 천당 가자고 온 것 아닙니다. 팔자를 고치고 싶습니까? 누가 팔자를 고치죠? 팔자를 고쳐주는 사람을 제가 알아요. 그분을 만나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당신 남편 알코올 중독이 낫고 열 자식들을 공부시킬 수가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팔자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만나보세요. 두 말하지 않고 밖으로 샌들을 신어요. 천나가자 하니까 안 나오는 사람이 팔자 고치는 느낌 당연히 나오더라고. 근데 속으로 야 참 좋긴 좋다. 팔자를 고쳐주면서 하늘나라를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 논두렁 길을 걸어서 판자촌 가운데 24인용 아메리칸 밀리터리 텐트를 치는데 그 앞에 와서 이곳입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이 안에 계십니다. 들죠. 한참 보더니만 그런 천막 천을 열고 나를 차고 깔깔깔깔깔깔 하고 웃어요. 웃더니만 지 팔자나 내 팔자나 같으면서 웃었어요. 할 말이 없어요. 맞았어요. 내 팔자도 같은 팔자입니다. 나도 이렇게 천막을 치고 가만히를 깔아서 그분을 모시고 팔자가 바꿔지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오세요. 팔자가 바꿔질 테니까. 그냥 예수 믿지 않으니까 안 오는데 팔자가 바뀌어진다니까 현실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 교회에 나와요. 그래서 그 유아문 씨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10년 알코올 중독 따라서 한경북도 북청 도민회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석 달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알코올 중독자니까 술을 1만씩 먹고 우리가 예배방에 와서 너희들이 기도 시작한 날부터 술맛이 더 있다.
자꾸 해라.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귀가 꼭 낙심하게 만들어요. 몇 번이나 포기할까 싶다가 다시 결심하라고 기도를 했는데, 석 달쯤 됐는데 비가 오는 날 그 집 아들이 쪽지 하나 들고 내게 뛰어왔어요. 쪽지를 보니까 그 부인이 그를 가르쳤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서 죽고 가는데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옷을 주워 입고 그 집에 가니까 완전히 기질 혼수 상태에 빠지지.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인삼불사 돼 있어요. 아무리 유선생 유선생 해도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마귀가 나가려고 마지막이라는 거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술 나누기는 물러가라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그러고 왔는데 그 이튿날 술에서 깨어나서 완전히 해방돼 버리셨습니다. 아멘. 다시는 알코올을 안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니까 북청 도민회에서 이분에게 직장을 주었어요. 그 직장을 주어가지고서 제일 처음 월급을 타왔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때는 쌀 한 가마니를 남편이 가지고 왔는데 11조를 떼고, 돈도 11조를 떼고 교회를 오는데 얼마나 울었던지 아까웠어. 저번에 그 부인 말 들으면 밤새도록 11조를 뗐다가 돌아갔다 보고 뗐다가 돌아갔다 보고. 하나님이 우리 산에 10년 동안 나다를 구경해 본 적이 없는데 나를 알아주실 것이라고. 그러나 아유,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않으면 도로 또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데 안 되다 11조는. 그래서 그분이 11조를 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문이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그 다음부터 알코올 중독자들, 뭐 세상에서 못 산 사람들이, 야,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친다. 우리 그 시골에 산비탈의 빈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팔자를 고친다, 이것이 모토가 됐어요. 팔자 고치려면 천막교회로 가자.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오는 사람마다 팔자를 고쳤어요. 하루 저녁에는 밤 12시에 제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그 기도하는 게 아주 깡패들이 많았어요. 그 모산대는 주먹쟁이가 많은데 그게 제일 깡패 우두머리가 박종선 목사라고, 지금 유명한 목사입니다. 의정부에서 큰 교회 목사인데 박종선이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꼬붕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깡패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밤에면 교회가 자기들 숙소인데, 제가 교회 오니까 그 뭐 기도를 하고 야단이 해보니까 한 다섯, 여섯 살 먹는 거지 애가 앉아있는데 하체 마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하체 마비된 그 애를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체 마비된 애에게 물었어요. 네 누구냐? 왜 왔느냐? 부산 역에서 동양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서울에 가서 불광동에 찾아서 천막교회 찾아가면 그곳에서는 병자가 낫는다 하더라. 너 팔자를 고칠 수 있다. 그것도 팔자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 말을 듣고 부산서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와서 물을 가지고서 기어 가지고서 불광동까지 와서 밤중에 천막교회에 왔어요. 그래 와서 그 깡패들에게 이곳에 있는 목사님에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나 그래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나으러 왔는데, 이거 한번 보자고 보니까 고챙이 같아요. 다리가 도저히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도 못 고칠 것이라 싶은 생각이 나요. 그러나 왔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합쳐서 기도를 하니까 마음 믿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내 하나님께 믿음을 좀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난 앞에 나가서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이런 고민을 하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다른 생각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기 원하기 때문에 부산서까지 올라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원 고쳐주라. 그래서 깡패들하고 전부 손을 어깨에 얹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경에는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를 하셨으니 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다리가 이렇게 오그라졌어요. 그래 그 어깨를 다리 잡아라 하고 다리 이 관절 위에 제가 일어서서 올라타고 확 눌러버렸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을 했어요. 아야, 아유 아버지, 어머니, 이 목사 사람 잡아요. 사람 잡네. 괜히 아프니까 뚝뚝 소리가 나요. 그런 거를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라.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라. 그럼 다리가 덜렁덜렁한 놈을 내가 들어 올려가지고서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가네. 눈도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뭐 천방 아니 뛰고 뭐 요란스럽고 야단이에요. 보니까 아임마가 나와가지고서 막 천막을 뛰는 거예요. 천막 안을. 걔를 보고 난 다음 제가 느낀 것은 되는구나. 성경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되는구나. 그런데 기도는 내가 이제 요사이 그 같이 있어서 기도한 그 사람 깡패 목사들은 자기들이 했다고 요사이 간증을 들어요. 누가 했다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얘가 온 동네에 기어다니던 그 집행이를 들고 다니면서 저 천막교에 가서 병 나왔다니까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을 여가가 없어요. 참 병자들 많습니다. 열 사람 갖다 놓으면 여섯 사람은 병자예요. 여기도 병자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획기적인 것이 서울 적십자병원 수학과 과장 부인이 반신불수가 됐어요. 10년이 넘게 반신불수가 되어서 몸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그 부인이 말을 듣고 천막교회에 왔어요. 그렇게 부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반신불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손 떼고 물러가라. 그래서, 아, 어떻게 귀 부인이 그런 욕을 합니까? 귀 부인 좋아하네. 내가 이 집 속에 10년 이상 살았는데 네가 누구기에 나를 쫓아내려고 하냐.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귀신이다. 어쩔래? 그래서 아, 이 성경에 귀신이 억압에서 병이 되는 것이 맞았구나. 베드로가 한 말이 예수님이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했는데 마귀가 눌렸었구나. 8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8시간 이후에 깨끗이 나버렸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에 적십자 병원 외과 소아과 과장이 자기 부인하고 같이 교회 가서 간증을 했어요. 난 의사고 우리 집 사람을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약은 다 먹어보고 좋은 치료는 다 시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천막교에 와서 기도를 받고 나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병든 자, 가난하고 헐벗은 자, 외로운 자, 완전히 교회가 세상 쓰레기 수용소가 됐었습니다. 온
못 사는 사람, 병든 사람, 고통당한 사람이 다 모여왔는데 와서 변화를 받기 시작해요. 열심히 주를 믿으면 주님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믿음의 모토가 생겨났어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신학교에서 선생님은 안 가르쳐줬지만 내가 전인구원이라는 말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생활과 건강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전인구원이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 전인구원을 받는다. 시편 103편에도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영혼만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범사를 구원하시고 건강도 구원하신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영혼만 타락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타락하니 영혼이 들어있는 육체가 함께 타락해서 그 몸은 죽지 않게 만들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되고 말았고 에덴 동산같이 낙원을 주님 앞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가시와 은극해가 나온 저주받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 없이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전인 구원이 안 오기 때문에 행복이 안 와요. 물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몸이 건강해도 행복하지 않고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서 구원을 받아야 그 중심이 안 서면 행복하지 않아요.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에 될 때도 강해야 되는데 그 모토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제가 그때부터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해야 된다. 도적이 오는 것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라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성경은 어제 옛날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록한 편지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주의 말씀을 아주 타협없이 믿고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감당할 수 없어요. 3년 만에 500명이 되었습니다. 그 산촌에 판자촌에 그때 우리 한국의 가난한 모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의 한 사람의 GNP가 69불입니다 1200원 정도. 그럴 정도로 가난한 나라니까 거지 중에 거지 나라죠.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셔서 교인들이 늘어가고 그래서 불광동에서 서대문으로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서대문으로 들어올 때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조 목사 참 결정 잘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서대문 내거리에 들어왔는데 바로 거기에 정동교회가 있고 또 독립문교회가 있고 영락교회가 있고 여러 가까이 큰 교회들이 있는데 네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남나 못 살아남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 살아남는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간다. 죄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예수님이 필요하다. 우리 사람의 요구를 채워주시고 피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분을 내가 모시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온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김성한 목사의 설교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성한 목사님이 경고도 하고 교훈도 하고 가르치기도 잘하시지만 꼭 이 명성교회 예배를 들으고 나면 뒷맛이 개운한 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승리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와서 어깨 척 늘어져서 나지 않아요. 끝맛이 좋습니다. 아멘. 언제나 제가 사용하는 말은 안 쓰지만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게 넘치게 얻는 은총이 임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대문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똑같아요. 어디 사람은 다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해주시면 거기에 찾아와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찾고 배고픈 사람이 밥 찾듯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해서 새벽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요새 이 본교회 새벽 기도 만심 했을 거예요. 우리 김상만 목사님은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데 대해서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 새벽 기도 제일 잘하고 많이 참석하는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 새벽 기도 운동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굉장히 새벽 기도를 강조해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거기서 늘어나는데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뭐 만 명, 2만 명, 3만 명 숫자가 막 늘어가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일이면 완전히 차량 때문에 서대문 일대에 교통이 막혀서 시에서 나와서 교회 옮겨가라. 이곳에서 가는 서울 시내 교통이 다 마비돼 안 되겠다. 물러가라. 사람은 많이 오는데 전부 누가 오느냐? 전부 거지들이 와요. 경상도이나 전라도에서 서울로 살러 왔다가 살 곳이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생선 보통인을 머리에 인제 물건 팔 물건을 머리에 인체 서울에 와서 교회에 와서 그것을 교회당에 두고 교회에서 자고 예배드리고 장사하러 나가요. 그러니 교회당 내에 들어오면 생선 피는 냄새에다가 온갖 냄새가 다 나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많아도 돈은 없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우리 김명남 목사님이 마침 오늘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 여기 앉아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초대교회에다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우리한테 어려운데 교회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얼토당토하게 서울 시내에서 여의도를 개발한다고 그래요. 여의도를 개발한다. 그래서 아무도 여의도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서울 시내에서 어리석은 짓을 한다. 여의도에 길도 없고 전기수도 난방도 들어가지 않고 모든 생활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누가 여의도에 들어가나. 그때 여의도를 아주 우습게 봤어요. 김현옥 시장이 아주 곤란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올 때 갈 때 없으니까 김현옥 시장에 가서 여의도에 나 땅 좀 팔아라 그러니까 확 딱 뛰면서 좋아하면서 10만 평을 가져가라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 평도 제가 감당을 못하는데 10만 평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냥 3천 평만 달라 그러니까 무슨 3천 평? 그 가지고 뭐하냐? 10만 평을 가져가라. 성경 말씀 틀린 데 없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채우려고 하는데 나는 입을 요렇게 해요.
우리 어릴 때 자랄 때 아홉 형제가 자랐는데 내 밑에 동생, 여동생이 늘 동지 첫 달에 늘 울어요. 동지 첫 달에 어머니가 수제비를 만들어서 주면 우리는 입이 다 커서 하나가 들어가는데 우리 여동생은 입이 수제비가 하나가 안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 먹을 동안에 반 개도 못 먹어요. 그래서 늘 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꼭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자란 것이 없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우게 내가 채우겠다. 그때만 제가 입을 넓게 열었으면 요사이 팔자 고쳤습니다. 여의도에 10만 평을 가졌으면 왔다지 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입을 열 수 없는 게 믿음이 약했단 말입니다. 아마 명성교회 같았으면 그때 막 입을 열었을 거예요. 큰 교회를 목사가 꿈을 꾸고 나가면은 가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성장에 대한 많은 고난이 따라오게 되는데 제발 명성교회가 우리 한국의 최대의 교회가 되어서 아시아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김삼환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김삼환 목사님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고민도 많고 괴로움도 많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와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서 용기와 힘을 주시면 김 목사님이 여러분을 모시고 하나님 주신 이 위대한 장정에 성취하게 됐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성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했으면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성환 목사님, 하나님이 택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기름 붓지 않으셨으면 결코 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교회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마다 꼬를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